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을 세울지 마감 전략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. 결국에 코스피도 2400선을 좀 무너뜨리는 양상입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미국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. 최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PMI 서비스업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 지표의 호재가 오히려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이는 결국에는 12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또 빅스텝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 시장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점들이 물론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면 한국 증시는 지금 현재 금리를 계속해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감도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뭐 그런 점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있을 선본옵션 동시만기일의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가 상해 종합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좀 덜 밀리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폭에 의해서 좀 약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와는 다르게 환율에서도 원화 약세의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이어지면서 1315원 선까지 좀 이어졌기 때문에 1320원을 돌파할지 아니면 저항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만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릴지 아니면 지지할지에 대한 여부들이 좀 결정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아직은 그래도 2400선을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일말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비차익 거래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눌린 이후에는 좀 주 후반인가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요.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업종별 순환매를 좀 노리는 전략으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수보다는 업종별이나 종목별 순환매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? 네,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업종은 뭐 리오프닝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이 그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라든가 그다음 최근 바이오주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진행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중국 관련 소비주, 또 미디어 컨텐츠, 바이오주 한번 저희 업종별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